반지의 제왕. 책 읽기. 반지의 제왕. 영어. The Lord of the Rings. 존 로널드 루엘 톨킨. John Ronald Reuel Tolkien. 이 지은 3부작 판타지 소설입니다. 반지의 제왕은 톨킨의 이전 작품인 호빗의 다음 편으로서 이후에 벌어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설은 1937년과 1949년 사이에 창작되었고 소설을 쓰는 동안에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원래는 한 권으로 계획되었지만 1954년과 1955년에 세 권으로 출판되었으며 20세기 문학 중 가장 잘 알려지고 영향력 있는 책으로 1억 5천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작품입니다. 반지의 제왕을 이루는 세 부는 각각 두 개의 권으로 이루어져 총 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한권인 반지 원정대는 호빗에서 약 60여 년이 흐른 뒤에 샤이어에서 빌보가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마술반지를 사용하여 갑자기 사라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톨킨의 반지의 제왕은 고전적인 판타지 소설로서 환상적인 세계와 다양한 캐릭터들의 모험과 운명을 그린 작품입니다. 첫 번째 권인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에서는 주인공 빌보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빌보는 리븐델로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떠날 때 자신의 소중한 반지를 비롯한 물건들을 골목쟁이네 프로도에게 맡깁니다. 이 반지는 회색의 간달프에 의해 암흑군주 사우론에 찾아놓던 치명적인 무기임을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골룸은 사우론의 힘을 다시 되찾기 위해 반지에 힘이 남아있는 곳을 찾아 모르도르로 향하고 거기서 붙잡히게 됩니다. 골룸은 고문을 받으면서 반지의 정보를 바침으로써 사우론의 암흑한 의도를 알게 됩니다. 골룸의 고문에서 말미암아 골룸은 호빗의 고향인 샤이어와 빌보의 이름 베긴스를 늘어놓습니다. 사우론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절대 반지를 되찾을 수 있는 9개의 반지 악령을 샤이어로 보냅니다. 프로도는 친구들과 함께 탈출하고자 합니다. 그의 친구인 샘와이즈 감지, 메리 피핀과 함께 정원사 프레드의 도움으로 탈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프로도와 친구들은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나게 됩니다. 엘프의 저택 깊은 골로 향하던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인 톰 봄바딜과 이실두르의 후손인 아라고른을 만나게 되며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아라고른은 간달프의 부탁을 받아 호빗들을 깊은 골로 인도합니다. 프로도와 친구들은 폭풍산 언덕에서 나즈굴의 마술사왕에게 공격을 받고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엘프 군주 글로르핀델의 도움을 받아 브루네인 여울목을 건너 깊은 골의 경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즈굴들은 깊은 골의 주인 엘론드의 명령에 의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가며 골룸은 사라져버립니다. 프로도는 글로르핀델의 엘프 마술의 도움을 받아 정신을 잃습니다. 제두권에서는 프로도가 다시 깨어나 엘론드의 보호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는 빌보를 만나고 엘론드의 딸 아르웬을 만납니다. 엘론드는 중간계 서쪽의 다양한 종족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어 반지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간달프는 사루만의 계략을 경고하며 반지를 원하는 현자들의 음모를 드러냅니다. 아라고르는 고대의 예언에 따라 나르실이라는 부러진 검을 가지고 사우론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결심을 합니다. 나르실의 조각들을 깊은 골에서 벼려 다시 만들고 그것을 안두릴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합니다. 반지 회의에서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반지를 파괴하는 것이 제시되며 이를 위해 반지를 만든 모르도르의 불구덩이로 가져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토론 끝에 놀랍게도 프로도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여행을 자원합니다. 이를 위해 반지 원정대가 구성되며 프로도의 친구들과 간달프, 아라고른, 곤도르의 보로미르, 난쟁이 김리, 엘프 레골라스가 함께하게 됩니다.
원정대는 위험천만한 안개산맥을 넘어서 반지를 파괴하려는 마법사 사루만의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모리아의 어두운 굴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는 골룸이 반지를 되찾기 위해 일행을 쫓아오게 되는데, 일행이 모리아를 거의 빠져나올 무렵 오크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간달프는 발로그와의 싸움에서 결국 심연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발로그와 함께 사망합니다. 이후 원정대는 아라고른의 인도를 따라 로스로리엔 숲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영주 갈라드리엘과 켈레보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두인 대하를 따라 내려가는 중 보로미르에게 반지를 빼앗기려는 위협을 받은 프로도는 친구 샘과 함께 일행에서 빠져나와 모르도르로 향하게 됩니다. 제이브 두 개의 탑에서는 프로도와 샘은 모르도르로 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루만에 맞서 싸우고 있는 원정대의 이야기도 진행됩니다. 원정대는 아몬헨에서 오크들과의 전투를 벌이고, 보로미르가 전사하고 메리와 피핀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해 오크들을 추격하면서 간달프와의 만남이 일어나며, 간달프의 목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제세권에서는 사루만에 맞서 로한을 지키기 위한 원정대의 노력이 주요한 이야기입니다. 로한에서의 전투와 메리 피핀이 엔트들과 만나 사루만의 아이센가드를 공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투 후 호빗들과 원정대 일원들이 다시 만나며, 간달프는 사루만의 힘을 빼앗고 아이센가드를 떠나게 됩니다. 제네권은 프로도와 샘의 모험을 중심으로 합니다. 골룸을 길잡이로 삼아 모르도르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며, 파라미르와의 만남, 곤도르의 부대와의 충돌 등이 이야기에 포함됩니다. 제다섯권에서는 사우론의 군대와의 최종 전투와 간달프, 아라고른 등의 활약이 다루어집니다. 다양한 전투와 결전 끝에 사우론의 군대는 패하게 되지만, 남아있는 일부 군대와의 전투가 남아있습니다. 동맹군들은 프로도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며 시간을 벌기 위해 싸웁니다. 제6권에서는 프로도와 샘이 운명의 산에 도달하고 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시도와 골룸과의 결전이 다루어집니다. 반지가 파괴되면 사우론의 힘이 약화되고 전투는 종료됩니다. 이어지는 왕의 귀환에서는 최종 결전과 캐릭터들의 마무리 이야기가 다루어집니다. 간달프와 아라고른 등이 사우론의 군대와의 전투에서 활약하며 승리를 이루는 내용이 주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이 책 시리즈는 다양한 캐릭터와 복잡한 전투, 우정과 용기의 이야기가 얽혀있는 대작 판타지 소설입니다. 캐릭터들의 성장과 투지, 결투와 전략, 그리고 마지막 결전을 통해 판타지 세계의 크고 광활한 이야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톨킨의 반지의 제왕은 독자들에게 폭넓은 상상력과 복잡한 캐릭터 관계, 그리고 끝없는 모험과 운명의 교차를 제공하는 걸작입니다. 이 소설은 판타지 문학의 주요 작품 중 하나로, 그 깊이 있는 세계관과 이야기는 수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유튜브에서 파요 영어 검색으로 다른 주제 동영상도 살펴주세요. 감사합니다.